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를 리뉴얼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고나영입니다. 물광주사 시술 후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치료 직후 약간의 붉은기, 바늘 자국, 올록볼록, 일명 엠보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붉은기와 엠보싱 현상은 보통 2-3일 정도 후 사라지고요. 시술 당일부터 세안이나 샤워, 화장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화장으로 커버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피부가 아주 얇은 분이나 눈가에는 드물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. 멍은 멍크림을 바르거나 화장으로 커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2차 감염,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 1주 정도는 사우나, 찜질방, 심한 운동, 술,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보통 물광주사 효과가 1-2주 후 나타난다고 하는데 처음 1주는 바늘 자국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분이 증발할 수 있어서 약간 더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1주는 보습제와 재생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드물지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, 피부가 평소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시술 후에 알러지약이나 소염제를 처방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. 빠른 진정 재생을 위해 크라이오셀 관리나 LDM 관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피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안내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